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베테랑이고 대단한 래퍼라는 거를 좀 늦게 알게 됐어요. 알아보니까 그 메버런이라고 하는 그 리얼 레이블에 속한 래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단체곡 리액션 비디오도 했지만 이분의 뮤직비디오 페니와이즈가 올라왔어요. 페니와이즈는 그 유명한 영화 캐릭터 인물이죠? 그 광대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분이 예전에 그 몽골에 한국에도 쇼미더머니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인 뱅야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연한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나오신 게 그때부터면은 경력이 진짜 오래되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커리어가 있으신 래퍼를 못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몽골의 힙합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이분의 어떤 랩 스킬, 뭐 가사 쓰는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한 호평이 진짜 많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저도 이 곡을 듣고 굉장히 스킬풀한 래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전에 단체곡에서는 플로우가 되게 깔끔하고 좀 정돈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약간 더리하게 러프하게 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뭐 가사도 모르고 그게 그러지만 또 비디오를 시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버런의 Pennywis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꼬마 아이가 동심을 잃어버리고 흑화한다는 내용인가? 방금 모습은 약간 흑화한 자신의 모습을 약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플로우가 묵직하다. 그냥 뭔가 땡크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뭐 이제 빅지나 뭐 디스안티 같은 좀 묵직한 스타일을 뱉는 래퍼들의 약간 계열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플로우가 되게 무겁지만 귀에 딱딱 꽂힌다. 플로우도 짜임새 있고 진짜 탄탄하게 들려요. 되게 메시지 하나하나에 힘이 있다. 힘이 있어. 그냥 뭔가 약간 이분의 어떤 훅 랩 플로우를 짜는 방식이나 이런 걸 막 생각을 해보면 이 곡은 그냥 약간 옛날 더리 사우스 음악 같아. 미국의 더리 사우스 바이브 있잖아요. 되게 스킬풀하다. 다른 몽골 래퍼들도 스킬풀한 래퍼들을 많이 봤는데 이분은 목소리에서 약간 좀 무게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무게감 속에 약간의 스킬풀한 게 더해지니까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흑화하는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건가? 카리스마 있다 진짜. 뭔가 곡 전개하는 진행 방식 뭐 랩 플로우 이런 게 진짜 그 미국 더리 사우스예요. 진짜 완전히
딱 그 느낌이야. 딱 지역이 생각이 난다니까. 뉴올리언스나 뭐 애틀랜타 이런 쪽 있잖아요. 아, 랩도 타이트해요. 플로우도 진짜 안정돼 있어. 뭔가 이런 목소리를 가지면은 이렇게 한 번씩 막 보음 하고 이렇게 터트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은 지켜가면서 굉장히 절제하는 벌스들을 짜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에요. 어우. 뭔가 꼬마애가 악마의 속삭임을 받고는 가출을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와, 킬러웨어?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섞여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저한테는 탱크 같은 육중한 무게감이 있는 벌스 속에서도 뭔가 약간의 민첩성이 있는 플로우들도 짜여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어떤 랩에서 느껴지는 바이브가 확실히 이렇게 들으니까 커리어가 있는 래퍼들의 벌스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또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비트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그 음산한 느낌이 이분이 그 랩을 할 때 약간 좀 그 뱉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약간 호러 무비 같은 그런 느낌들과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나지막하게 뱉는 영어 훅 가사 있잖아요. I really don't know why God choose me 하고 딱 얘기할 때 그 문장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귀에 딱 때려 박히니까 어우 이 래퍼가 되게 궁금해졌어. 댓글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다 보면 백야드 우승자가 던덜즈가 맞죠. 던덜즈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매버런과 던덜즈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래퍼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전 이렇게 좀 스킬풀한 랩을 들려주는 래퍼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